정말 과감한 실루엣과 과감한 소재들? 처음에 옷에 봤을 때 저는 사실 한국 브랜드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포인트를 빼는 아이템으로 쓰시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로 끌고 가는 아이템들 피스들이 정말 예뻐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브랜드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팔을 이제 1, 2편 찍고 이제 3편이 남아서 이번 주에 올라갈 예정인데 A부터 Z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외 브랜드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은 모두 국내의 디자이너들이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국내 디자이너들이 전개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내 씬뿐만 아니라 해외 씬에서도 지금 라이징이 되고 있는, 뭐 이미 라이징이 돼서 굉장히 큰 주목과 이목을 받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를 조금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들 모아서 좀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하고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브랜드들은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이 국내,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버전들이 상당히 찾기가 수월한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생기는 브랜드들은 제가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브랜드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들어가셔서 브랜드를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처음으로 메종김의김입니다. 메종김의김. 이 메종김의김은 꽃을 가진 아름다움과 향을 옷으로 옮기는 이런 브랜드로 이제 국내 디자이너 김인태님이 전개하시는 브랜드예요. 이제 발렌시아가 하우스에서 경력을 쌓으시면서 본인 브랜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얘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님께서 한복을 이렇게 만드시는 걸 항상 집에서 곁눈질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아이템이나 런웨이 피스들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복에 쓰이는 소재나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복이나 뭔가 우리의 전통의 것에서 인스퍼를 얻는 브랜드들이 많지만 그걸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잘 풀어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정말 과감한 실루엣과 과감한 소재들, 그리고 그 시즌 테마에 맞는 여러 요소들을 런웨이나 이런 것에 배치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한국 브랜드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처음에 옷을 봤을 때 저는 사실 한국 브랜드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혜김이라는 요 단어를 보고 이분이 한국 분이시구나 해서 찾아봐서 저도 이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요 아이템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택이 바깥으로 붙어있는 요런 데님이나 자켓 요런 것들은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살짝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런 디자인들도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관종이 아닐까요?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을 담고 싶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런웨이에 이제 셀카봉이나 링거 요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등장시켜서 굉장히 조금 호평과 조금 비난을 같이 받았던, 그냥 어쨌든 주목이 된 요런 런웨이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저는 그 컬렉션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진주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옷에서 변칙적으로 들어가는 패턴들을 고정하는 부자재로 진주를 쓰는 요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복이 완전히 타겟팅이 되어 있는 브랜드지만 남성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다가오는 것과 그리고 조금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좀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요런 브랜드라서 제가 첫 번째 로는 메종김의김을 여러분과 같이 만나봤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두 번째로는 지용킴입니다. 지용킴 정말 멋있죠. 이제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하신 분이고 르메르, 루이비통을 거쳐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일단 지용킴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옷이 정말 재밌어요. 이제 데일라이 메달스라고 해서 패션 시장에서 소모되는 이런 염색이나 가공에 들어가는 화학적인 소재들이나 혹은 그걸로 생기는 의류 폐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제기를 하면서 자연광 이용해서 염색을 하고 화학물질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스탁이나 빈티지 의류들을 굉장히 좀 정석적인 패턴으로 깎아서 옷에 만드는 이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공부하시기 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제가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영국에서는 디자인을 배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패턴이나 옷의 퀄리티나 옷의 짜임, 만듦새에서는 또 이제 정말 좋은 퀄리티로 빼는 이런 옷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광으로 페이딩하는 이런 염색법이 정말 그 색감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패션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로 끌고 가는 아이템들 피스들이 정말 예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 그물망 이런 데다가 옷을 거쳐서 실제로 햇빛을 받아서 그걸로 염색을 하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스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컬러감이라던가 자연
바뀐다거나 염색이 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디자인적 포인트로 예쁩니다. 그래서 이 지용킴이라는 브랜드도 국내 브랜드지만 정말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문제라던가 혹은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패션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인스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갈게요. 자, 세 번째로는 엑슬림입니다. 엑슬림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이 엑슬림의 자켓이죠. 요거 이제 카페에 어떤 분이 옛날에 올리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자켓 출시됐을 때 살까요 말까요 이 바이올넛으로 올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그 계정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딘과 키드밀리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이 런칭을 하신 브랜드죠. 이제 런칭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브랜드를 보면서 아 진짜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의 개념으로 이 사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옷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에서도 소매 끝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기 힘든 디자인들이다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들이 많고 그 의류피스들의 이런 밑단이나 시보리가 쳐져야 되는 끝단 이런 부분에 그물을 엮은 듯한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만의 본인들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진짜 멋있는 브랜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지역메이드나 매종기획인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나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해서 실제로 입어보시기에 허들이 조금 낮은 브랜드가 맞아요. 조금 더 커머셜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기가 좋은 브랜드라서 제가 또 이제 인스타 이것도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느낌의 옷이 나오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어요. 국내 8디비전에도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고 지용킴이 들어간 그 GR8에도 이제 입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좀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엑슬림이라는 브랜드도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로 넣어봤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초비입니다. 엔초비. 이 엔초비는 김근혁 디렉터가 전개하는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처음 이름을 들어보시면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 이름에 대한 그 히스토리와 궁금해 좀 찾아봤더니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이음절, 삼음절 중에 브랜드 네이밍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반찬 중에 멸치 요 반찬이 이제 해외 쪽에도 이제 엔초비라는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멸치 젓갈이죠. 그래서 발음과 소리가 사운드가 재밌어서 엔초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펠링만 다르게 해서 약간 위트 있게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퍼에 대해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본인의 10대 생활에서 인스퍼를 얻어서 그 당시에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이런 어떠한 것들도 패션에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잊혀져가는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했으면 하니까 그리고 그 기억의 매체를 패션으로 풀어내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스퍼로 브랜드를 계속 전개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엔초비라는 옷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자켓의 앞쪽에 트임이나 슬릿에 넣어서 의도적으로 이너를 노출하는 이런 자켓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셔츠나 봄버 이런 카테고리에서 상당히 본인만의 디테일을 가져다 넣은 이런 아이템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스카프 이제 레드 후드스카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마 오늘 영상을 찍고 업로드 되는 날쯤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구매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스카프나 이런 액세서리 말고 의류피스를 한번 조금 구매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 패턴이라던가 컬러도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컬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소재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무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빼는 아이템으로 쓰시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국내 브랜드에서 엔초비를 보셨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다 캡처를 해놨던 브랜드들이고 지금도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약간 유니크하거나 세계적인 신, 그러니까 해외 패션신에서까지 주목을 받는 브랜드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 내가 찾아놨으니까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국내에서도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런웨이 사진이나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혹은 아이템 피스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브랜드들이 국내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랬던 브랜드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댓글에 인스타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아마 반팔티 3편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반팔티 3편까지 해서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